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내려면 실전에서도 나만의 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중거리 벙커샷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56도와 52도인데요. 보통 이 벙커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샌드 웨지라는 별칭이 가져져 있는 이런 56도를 선택하시죠. 많이들 그러실 텐데요. 지금 제가 보면은 한 55m 정도의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유형의 바운스를 보여드릴게요. 56도인 이 바운스는 조금 둥근 바운스고요. 그리고 이 52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운스는 조금 각진 바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진 바운스가 좀 있어주고 바운스가 좀 도드라지는 채를 선택하셔야지만 이런 벙커에서 박히지 않고 잘 튕겨줄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좀 유리하게 생긴 바운스를 가진 52도를 가지고 중거리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리 벙커샷에서는요,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체 파스처가 많이 숙여져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서서 완만한 각도의 어드레스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얇게 떠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낮은 각보다는 높은 각도가 훨씬 더 볼만 걷어치는 데 좋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많이 완만한 각도의 상체 파스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스윙이 중요한데요. 보통 벙커샷을 할 때의 백스윙은 얼리코킹을 많이 해서 좀 찍어치기 위한 어떤 백스윙을 할 텐데 지금 볼만 걷어치고 또 얇게 치는 백스윙은 가파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백스윙이 중요하거든요. 가파른 백스윙은 좀 이렇게 꺾어 올린다면은 완만한 백스윙은 뒤에 30cm를 조금 더 일자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백스윙이 좀 완만한 궤도로 갔다면 다운스윙을 골반과 가슴을 같이 열어주면서 마치 가슴으로 공을 던져준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 수 있으면서 모래에 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잔 근육을 이용한 스윙보다는 큰 근육을 이용해서 중거리 벙커샷을 해야지만 이 모래 저항을 뚫고 나가면서 채를 던져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라해보시고 실전에서 도입해보신다면 훨씬 더 쉬운 벙커샷 하실 수 있을 겁니다.